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황세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모든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경기도 안성병원에서 26년 3개월 동안 간호사로 일하며 의료 현장의 다양한 일들을 생생하게 목격하고 체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환자 곁을 지킬 것이라 선서했던 우리 간호사들이 지난 2년 넘게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간절하게 외쳤습니다. 간호사들은 혹한과 폭염에도 삭발까지 감행하며 왜 그토록 간호법 제정을 외쳐왔을까요? 전국 50만 간호사와 12만 간호대학생의 어머니였던 간호법은 한국 간호 100년을 거울 삼아 앞으로 변화될 간호 100년의 올곧은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간호법은 위협을 비롯한 타 직군의 반대와 보건복지부의 왜곡된 주장으로 처참히 찍히고 거부권 행사로 지난 5월 30일 결국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간호사가 유일하게 피고용인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의료기관에서 질병치료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총 131개 조문 중 의료인의 면허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84개 조문의 63%가 간호와는 관련이 없는 의료기관 개설, 의료법인, 의료기관 그리고 신의료기술 평가, 의료 광고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행 의료법으로는 지역사회 등으로 다양화되고 전문화되고 있는 간호 업무와 간호의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결코 담을 수 없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 등 OECD 국가들은 독립된 간호법을 운영하며 국가보건의료 체계 발전과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 보장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권익이 아닌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와 저출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구구조 변화와 의료 패러다임이 의료기관 중심, 질병치료에서 지역사회 중심, 질병예방으로 변화했고, 기존 의료 분야와 구분되는 간호와 돌봄에 대한 필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령화 쓰라미를 앞둔 우리나라는 만성질환과 노인 진료비 증가 문제와 함께 거동이 불편하면 살던 곳에서 여생을 마치기를 원하는 어르신들 수요가 맞물려 지역사회 등에서 간호 수요가 급증하고 그 업무 역시 다양화, 전문화를 요구되고 있습니다. 간호법은 시대 변화에 발맞춰 국가 책임하에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의 간호인력 육성 및 배치, 교육, 적정 간호사 확보, 장기 근속 방안 마련 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간호인력 제공 시스템 구축을 위한 근거법입니다. 특히 의료법상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의사를 대신해 간호사가 많은 업무를 떠안게 되면서 업무 과중과 과로에 짓눌려 병원을 떠나는 간호사가 속출하는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법입니다. 간호법을 통해 간호 업무를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의료기관과 의사들이 불법 진료 지시를 근절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안심하고 충분한 간호를 제공하는 기초를 만드는 일입니다. 간호법은 정부와 반대단체가 주장하는 것처럼 다른 직군의 권익을 침해하고 보건의료 체계를 붕괴시키는 법이 아닙니다. 간호법안은 적법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심의되었고 타 보건의료 단체의 의견을 존중해 오해 소지가 있는 사항은 정리함으로써 간호에 관해 꼭 필요한 조문만으로 만들었습니다. 간호법안은 다른 법률과의 중복과 충돌을 최소화하고 법체계 정당성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의료인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은 의료법을 중용하고 보건의료 인력 지원법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는 등 국회와 정부가 합의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타 직군의 오해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단체별 요구사항을 대부분 반영하고 수정함으로써 타 단체 우려사항을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만일 간호법이 다른 직군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법이라면 국회와 보건복지부 간호법 대안을 의결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주장은 간호법안에 대한 왜곡에 그치는 것뿐만 아니라 입법기관인 국회와 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의 결정을 왜곡하는 행태입니다. 낡은 의료법으로 인해 의료 시스템의 한계와 균열을 묵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해야 합니다. 전국 최대 지방의회인 경기도의회가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간호법 제정에도 적극적인 관심